강영욱 씨 해명 방송을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보게 됐어요. 원래는 안 보려다가 클릭을 하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보면서 좀 생각도 많아졌고 공감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영욱 씨가 했다는 폭언으로 이제 주장이 되는 말이죠. 뭐, 숨도 쉬지 마라. 숨 쉬는 것도 아깝다. 벌레보다 못하다. 나가도 기어서 나가라 하면서 개목줄을 투척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 있었는데, 질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디스패치 기자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강영욱 씨가 제가 쓰는 화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쓰는 화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좀 예전 일이 생각이 났어요. 일단은 조금 더 화면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벌레라는 말도 잘 쓰지 않고, 기어라라는 말도 쓰지 않고, 저는 욕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화를 낼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 말은 제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제 본인의 언어 습관을 아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의 언어 습관 알고, 저도 어문학계열을 전공을 했고, 대학에서 그리고 단어를 선택하는 거나 쓰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감정에 격해져서 실수를 하지 않는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단어를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도 욕을 하지 않아요. 욕을 잘 하지 않고, 민망하고 부끄러운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데, 뭐 친한 사이고 그러지 않으면, 사실상 표현 자체를 잘안 해요. 그냥 그럴 일이 없기도 하고, 잘. 근데 제가 예전에, 이미 뭐몇년 전이니까,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한, 교계 잡지사의 기자로 뽑혔습니다. 이제 동기 여기자가 있었는데, 우리 잘 지냈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같이 뭐 돕고, 일도 돕고, 이렇게 잘 했고, 이제 학교는, 출신 학교는 달랐지만, 같은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런 출신이고, 같은 회사에서 또, 이제, 가치관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맞는 곳에 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잘 취재하고 기사 쓰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하루는 이제 그 동기분이 저를 또 되게 스스럼 없이 대해주셔서 저 되게 감사했고 그랬는데, 제가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나, 인간적인 배려를 하고 싶은데, 또, 좀 서툴다 보니까, 그냥 칭찬 위주로 많이, 하려고 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제, 그 다음 날, 목요일쯤에, 한 교수님 인터뷰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책도 좀 미리 조금씩 보고, 그분의 어떤 강의도, 미리 좀 이제 들어봐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랩탑을 들고 다녔는데, 한 테이블에 한 랩탑, 그러니까 노트북 컴퓨터죠. 그걸 올려놓고 한 이어폰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양쪽에 서로 꽂고, 네, 그렇게 해서 그 교수님 강의를 들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인터뷰를 가서 저랑 이제 그 동기랑 또 이제 선임 기자 한 분이랑 그리고 그 교수님 부부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이제 하려고 하고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뭐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 아내분께서, 사모님께서 저희 그 동기들끼리 이제 되게 뭐 친해 보인다, 닮아 보인다, 뭐 이런 덕담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대요. 예. 나중에서야 기억이 났는데,
네, 그러고 이제 그냥 그렇게 지나고 저희는 회사 복귀해서 그때 비가 좀 왔었는데 뭐좀 낡은 책을 빼내야 되는 그런 창고 정리 같은 게 있어서 좀 육체 노동을 좀 이렇게 하고 제가 한번 또 담에서 또 넘어져가지고 약간 다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 다음날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하고 화면 키워서 얘기하죠. 네. 뭐 저를 보기 싫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단월드 화면이 나왔네. 네, 원래 그 방금 전까지 그 단월드하고 신천지가 서로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그 증거 영상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도 영상 보시고 영화 제가 최종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아침에 출근하니까 그 동기 기자분이 이렇게 제 앞에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네 하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저보다 동생이었지만 네. 뭐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자신한테 이렇게 과도한 칭찬을 하지 말아달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뭐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한 부러움이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내가 주의하겠다 그랬어요. 본인이 이제 하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뭐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말에 제가 좀 황당함을 느꼈는데 어제의 그 인터뷰 자리에서 그 사모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저는 이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사용해 본 적도 없는 말을 제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 저희 친해요라는 거를 이제 뭐 말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저희 빤스도 돌려입는 사이예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안 했는데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당연하죠. 제가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미쳤어요? 성희롱이지, 그거 하면. 그리고 저는 그 속옷을 표현하는 용어로 뭐 심지어 그 팬티라는 말도 잘안 써, 안 써요, 안 써. 민망하니까 내 빤스라는 전광훈도 아니고 저희 뭐 그런 걸 속옷도 돌려입는 사이라고 얘기를 제가 했대요. 그래서 저는 안 했다고. 저는 그런 말 했으면 제가 기억을 하지. 난 진짜 안 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안 했는데요라고 했을 때 처음에 그분 반응에 약간 얘가 발뺌하네 약간 이런 느낌? 그뭐 인정하고 사과하면은 받아주려고 했는데 약간 뭐 부인한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야기 흘러갔던 것 같고 저는 진짜 안 했다. 나는 진짜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분은 이제 나는 분명히 들었고 나는 피해자의 입장이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이미 그 전날에 그 퇴사한 기자가 있어요. 다른 기자분, 여자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상담도 받았다고 이미 이제 뭐 당사자인 저한테 얘기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둘이 언제 친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또 황당해가지고 나 이거 뭐 당한 건가 싶어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막 멍쩍 있었는데 어쨌든 그 동기분은 이제 화나서 이제 자리를 뜨고 제가 그 자리 취재 같이 갔었던 선임 기자분을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이랬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 제가 진짜 그런 얘기 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움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그때 갔던 그 카페 연락 잘해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CCTV 있냐고 거기. 녹음되는 CCTV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막 제가 너무 억울하니까 그걸 알아보고 다녔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그 편집장님까지 이제 올라가서 편집장님하고 따로 봤어요. 아예 사무실도 못 들어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편집장님하고 따로 보고 제가 그때 공황이란 걸 처음 겪어봤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막 혼자 못 타겠는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였는데 이제 막 나중에는 이제 출근도 못 하고 그냥 책한권 주시면서 읽고 이제 요약해 와라
그런데 그것도 못했어요. 예.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아, 나 너무 막 세상이 억울하고, 심지어 이제 막 그때 편집장님하고 이제 대표님, 편집장님 그분하고 해서 가끔씩 만나면서 나 뭐 당하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막 녹음도 그랬는데, 나중에 막 저한테 너 녹음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좀 예, 노를 바라시는 것 같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편집장님은 어쨌든 잘 풀어보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진짜로 한 적이 없다.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한 기억이 없습니다까지 제가 이제 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진짜 한 기억이 없다. 나는 그런 말 쓰지도 않는다. 그래놓고 결국에 저는 이제 그냥 네, 퇴사를 하기로 하고 네, 그렇게 마무리가 됐죠. 아, 마무리가 됐고 한 달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퇴사를 하고 내가 사실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2학기 겨울방학 때 또 그때도 언론사였어요. 그때 인터넷 언론사에서 그게 언론사였는데 가자마자 또 그 매니에르라는 그 군대에서 얻어온 병이 도져가지고 9일 만에 퇴사하고 또 1년 가까이를 행처럼 보냈는데 또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나 이제 뭐하나? 또 그렇게 슬럼프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또 다른 교계 언론에 입사를 해서 네, 열심히 또 취재하고 전광훈 쫓아다니고 신천지 파헤치고 그렇게 또 가짜뉴스 팩트체크하고 그렇게 열심히 또 보냈죠. 월급도 조금 더 높았죠. 물론 이제 월급이 높은 만큼 예, 더더더 빡세긴 하더라고요. 더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거는 뭐 나중 얘기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퇴사를 하면서 편집장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하지 마라. 근데 그 동기 기자분은 뭐 이미 여기저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쪽 계열의 분들, 그쪽 계열의 기자분들, 뭐, 이제 사실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들어갔다가 또 겨울방학이 되기 전에 퇴사를 했던 그곳도 사실 비슷한 계열이거든요. 그 기자분 다 페이스북 친구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아, 나 무슨 파렴치바번호 몰렸나 보다. 소문이 막, 동동 이렇게 떠다녔나 보다. 당사자 확인 없이 그냥 그랬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받아가지고 막 거기 그 제가 그 잡지를 이렇게 막 다 모아놓고 있었는데 다 이제 갔다가 그 예 그 잡지를 또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헌책방이 있었는데 다 갖다 드리고 기증하고. 원래는 제가 책 쌓아놓고 이렇게 읽는데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썼던 기사들이 있는 건 남겨두고 뭐 지금은 뭐 근데 나중에서야 이제 그래도 이제 응원을 하고 했어요. 응원하기 시작했고 제 대학 후배도 나중에 거기다가 또 글도 쓰고 하니까 그랬는데 왜 목이 메죠? 이러려고 이제 방송을 한 건 아니었는데 근데요 몇 년이 지나서 그 당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뭐 사실 연락하기가 좀 뭐하죠. 물론 그때 편집장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때 같이 있었던 그 교수님 부인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어요. 뭐 저는 이제 거짓말쟁이처럼 그렇게 몰렸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거나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갔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분명히 기억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 이어폰도 돌려 쓰는 사이예요. 이 얘기였어요. 진짜로. 그 전날 그렇게 했으니까 제 입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갔는지 아니면은 제대로 이제 의도한 대로 이 말이 나갔는데 그 한 사람이 잘못 듣고 그 사람이 저 이렇게 들었어요 라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아 그래 그게 그 말이었지 라고 이제
믿음의 연쇄 반응이 일어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제가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따져봐야 뭐 지금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어쨌든 모두가 다 상처를 입게 됐잖아요. 예. 모두가 다 상처를 입었고 모두가 다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같고 전 너무 아쉽고 오디오 비면 안 되는데. 아니, 이럴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저는 고등학교 이후로 빤스란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어쨌든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갔건 간에 화가 났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미안하고, 물론 그때도 이제 편집을 통해서 전달하긴 했어요. 도무지 기억이, 정말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이제 체포되고 나서 기억이 안 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상처를 받았다고 하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전달을 했어요, 그때도.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은 중간에 끊지 말고 쭉 끝까지 보시고 연락 뭐 댓글이라도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보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방법이 없겠죠. 예. 네. 어떻게 알고리즘은 뜨지 않는 이상. 사실 편집장께도 좀 글쎄요. 뭐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뭐 어쨌든. 이 바닥이 좁으니까 오다 가다가 만나겠지라고 했는데 오프라인으로 마주칠 일이 그동안 쭉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스칠 순 있었는데 네. 그때는 뭐 제가 피했고 네. 제가 아직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이제 뭔가 영상으로라도 독백으로라도 말하고 나니까 뭔가 조금 가라앉고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얘기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몇 년을 얘기를 못했는데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거의 뭐 막 5년 6년 된 얘기 5년 된 얘기가 5년이죠. 이제서 얘기하네요.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편의점 용서해 주시고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그 기자도 뭐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쪽에 계신 분들에게 저는 이미 뭐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뭐 파렴치한 사람, 더러운 사람으로 찍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가지고 죄송하고 구독 취소하지 말아주시고 네. 또 여러분의 어떤 억울한 경험들이 있다면 또 남겨주시고 또 제가 사연을 읽어드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또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네, 주세요. 네, 댓글도 남겨주시고 제가 또 익명으로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주된 컨텐츠인 뭐 이렇게 신천지 같은 사회비 종교에 당한 경험들 뭐 다 좋으니까요.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